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카트라이더 방송 디지 인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웨이브 X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그 동생 아이디, 시청자분 아이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제가 웨이브 뽑았거든요. 확인해. 맞지? 감 지렸지? 동생아, 나도 신차 못 뽑았는데 감으로 뽑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뽑은 김에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아이디는 아직 못 뽑았는데 이 아이디로는 바로 또 뽑았네요. 제 아이디는 나중에 한번 웨이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웨이브 X가 아이템 카트 바디로 나왔고요. 부드러운 선율을 닮은 웨이브 X, 자유롭고 유연한 음악의 힘을 만드나요? 그럼 이게 잘하죠. 부드럽게 음악하고 이게 좋아하게 하는데 어떤 자기 부드럽게 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되어 있고, 밑에 옵션은 물폭탄을 얼음 폭탄으로 바꿔주고, 물파리를 얼음 물파리, 일정한 확률로 물폭탄을 방어해주고, 아이템 툴로 치면 3개 물폭탄 물파리 탈출 시 순간 부스터 가능되어 있고, 스타트 부스터 강화 아이템전 되어 있습니다. 배틀 챔스에서는 필살기 슬롯이 2개고요. 자, 외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앞전에 여러분들 우리 그 대만 카트에서 이거 비슷한 차 리뷰하지 않았나요? 그죠? 어, 맞아. 이거 약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었어. 맞지? 어, 맞네. 야신엑스, 그래. 대만의 야신엑스 리뷰했었는데 이거는 또 아이템이죠. 대만의 야신엑스는 스피드 차인데 그건 이제 한카에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부스터 소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부스터 소리. 자, 드리프트는 910, 가속력 910, 코너링 1010, 1020, 부스 시간 910, 충전량 300. 11 레전드 41이네. 11 레전드 41, 맞죠? 자, 기본 파츠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소리 잘 들으세요. 하나, 둘, 셋. 레이드 소리 나죠? 소리 희한하죠? 자, 기본 최고 속도 세팅해 볼게요. 자, 기본 최고 속도는 210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개를 흔들었을 때 최고 속도. 214에서 15 올라가는 거 볼게요. 어, 15 올라가네요, 15. 215까지. 고개 흔들면 215. 고개 흔들면 215까지 나오고요. 기본 최고 속도는 210. 고개를 흔들었을 때는 215까지 나왔습니다. 고개 안 흔들고, 215. 219, 3에 나오네요. 아, 219. 299네요. 부사 최고 속도는 299. 고개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302. 고개를 흔들었을 때 300 한 이 정도 나오네요. 한 번 더. 아, 근데 부서가 너무 짧다. 코너링 한번 볼게요. 138. 138. 138. 137. 137. 135에서 140 사이. 자, 아무튼 뭐 안정성은 뭐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이템도 해보자. 물파리를 얼음 폭탄으로 바꾸고, 물파리를 얼음 물파리로 바꾼다. 이게 뭐예요?
자, 물팔이랑 물폭탄 빨리 써보자. 어우, 얼음 물팔. 얼음 물팔이. 자, 써보자, 얼음 물팔이. 내 앞에. 맞아라이! 어떻게 되나? 어, 얼음으로 딱 갇히네. 어, 얼음으로 찍! 갇히네요. 얼음 물폭탄도 한번 써볼게요. 물폭탄 나오나? 감사. 자, 아이템명을 참고로 잘 하진 못해요, 여러분들. 아! 아, 극혐. 아니, 얼음 물폭탄 좀 써보고 싶었는데. 뭘 타이어이야! 시다. 이렇게 얼음으로 탁! 갇히네요, 물파리가. 물폭탄 맞아라잉.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얼음 물폭탄 나와서. 아. 어, 갇히네요. 야, 저거 그거 아니냐, 얘들아? 그 뭐지? 그 있잖아, 그거. 그 차, 그 뭐지, 그거? 크리스마스 캔디인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물폭탄도 한번 쏴봐. 와, 이거 딱 갇히네요, 그럼. 물폭탄! 물폭탄! 야, 너가 앞에 가, 그냥. 아, 뭐해! 아, 정말. 아, 좀 앞으로 가라고, 이 새끼야! 좀 앞으로 가! 아, 진짜 얘가. 계속 거기 있으면 거의 물 안 맞는데. 야, 하지마! 야, 하지마, 그냥. 아, 진짜. 와! 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가만히 있어, 거기. 일단 물거리를 봐야겠다. 오케이. 아, 저렇게 해놨구나. 야, 근데 길다! 잘 봐요, 여러분들. 얼음물 쏩니다. 1, 2, 3. 와, 3초! 야, 좀 많이 긴데, 이거? 물폭탄! 1, 2, 3. 와, 길다. 아이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타고 스피드전 해볼 수 있냐고. 그러면, 스피드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아이템 차라서, 슬프가 굉장히 느려요. 물론 저는 이 차 타고도 공방 1등 아니죠? 이 차를 이 아이템 차는 아이템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템 차를 스피드에는 쓸 수 없습니다, 알아요? 실버가 일단 느리잖아. 실버가 느려. 아, 막장 좀 하지 말고. 또 왜 시청자만. 아, 야, 괜찮을 사이 했으니까. 뭐 아이템차를 스피드에서 타는거는 DJ분들이나 스트리머분들이 미션할 때 타는 차 아닙니까? 자, 아무튼 오늘 웨이브X가 시간의 상점에서 나왔는데 아이템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일단 뭐 리뷰 딱히 뭐 제가 아이템전 아니라서 김택한스럽게 해봤습니다. 자, 웨이브X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땡큐!